남가주 지역에 사흘째 비가 오고 있는 가운데 점차 어두워지면서 빗줄기가 조금씩 굵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자정을 넘겨 새벽부터 집중호우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박시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월요일부터 시작된 비로 인해 남가주 지역에 산사태 주의보가 내려지는 등 주민들의 주의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국립기상대는 LA 인근 지역에 오늘 밤부터 더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된 가운데 산간 지역은 산사태 주의보까지 발령했습니다. LA 카운티 지역은 내일 새벽까지 최대 4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상됐으며, 말리부 지역은 최대 2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이와 함께 산타모니카 지역은 오는 주말 최대 7인치의 비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난 11월 울신파이어가 휩쓸고 간 말리부 인근 지역은 강제 대피령이 내려진 상태로 현재 225가구가 대피한 상황입니다. 또 크릭 산불로 몸살을 앓았던 리틀 터앤가 지역에는 500여 가구 주민들에게 대피를 준비하라는 경고가 내려졌습니다. 한편 오렌지 카운티도 오늘 밤 많은 양의 비가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풀러튼과 요바린다, 애나임 힐스 지역은 1.5인치, 가든 그로브와 애나임, 헌팅턴 비치는 2인치, 실비치 지역은 3.5인치의 강우량이 예상됩니다. 캘리포니아 역사상 가장 큰 산불 피해를 냈던 북가주 뷰트 카운티 파라다이스 마을 지역도 산사태 경보와 함께 주민들의 대피령이 발령됐습니다. 현재 뷰트 카운티 일대에는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눈폭풍이 몰려와 눈과 비가 뒤섞여 내리고 있습니다. 남가주를 강타한 이번 폭풍성 비는 오는 주말이 지나 서서히 수그러들 것으로 보입니다. KBS 뉴스 박시원입니다.